안녕하세요. 연천군 청소년 육성재단 유중원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를 공부하는 분들 중에 면접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게 개인적으로 문의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분들에게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면접 특강 영상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바로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영역입니다. 실제로 질문을 할때 이렇게 5개 영역으로 나눠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요, 실제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볼 때도 이 내용에 맞춰서 질문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많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이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 자세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용모, 예의, 품행, 성실성을 보고요. 세 번째로 의사 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그 다음 네 번째로 청소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창의력, 의지력 및 지도력을 보게 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면접을 보는데 세 분의 면접관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세 명의 면접자들에게 다양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의 특징을 알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조금 더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대학 교수님들, 그 다음에 청소년 정책 연구원의 박사님들입니다. 두 번째가 현장 전문가, 저 같은 현장 전문가, 수련 시설이나 청소년 단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계 공무원, 한국 청소년 활동진흥원 등 이런 관계 공무원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면접관으로 오시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청소년 지도사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청소년 시설이나 청소년 단체,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의해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그러니까 이 면접 시험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연수 과정을 마친 사람을 청소년 지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많이 하는 질문이죠. 청소년 지도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다양한 질문이나 그러니까 다양한 답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자기 말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을 지지하고 격려해 줄수 있는 사람, 그리고 청소년을 지지하고 촉진해 주고 격려해 줄수 있는 사람. 자, 근데 이런 분들에게 또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가에게 필요한 자질이 뭐죠?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청소년과 눈높이를 함께하고 커뮤니티하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목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청소년 지도사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이 생각하는 많은 내용들도 있는데요. 요 내용을 중심으로 자기 말로 바꿔서 답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은요. 청소년 지도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죠?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6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선택해서 답변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청소년을 상담해주고,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된 연구 문제를, 연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청소년 발전을 저해하는 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에 관련된, 활동, 그리고 청소년들의 변화를 촉진하는 촉진자의 역할, 청소년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동기유발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자, 청소년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어떤 법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자, 입에 달달달 외워야 돼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5대 법률인데요. 이거 이외에도 다른 법률이 있지만 이거 5개만은 반드시 암기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청소년 연령이 있는데요. 청소년 뭐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9세에서 24세까지는 전부 다알 거예요. 근데 하지만 다양한 법률들에서는 연령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기본법은 9세에서 24세, 보호법은 자, 19세 미만,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 자, 민법은 19세 미만, 소년법은 19세 미만, 그 다음에 형법은 14세 미만이고요. 자, 유엔은 국제 청소년의 연령을 15세에서 24세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반드시 암기해 주길 부탁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 중에
청소년 활동이 뭐지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청소년 활동이란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을 얘기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걸 설명을 할수 있긴 하지만 말 자체가 설명이 되어졌다고 생각해요.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가 도대체 뭐지죠?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수련 활동이에요. 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자, 정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특징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고요.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해요. 인증수련활동에는 어떤 영역이 있죠? 자, 건강, 스포츠, 모험 개척, 역사 탐방, 환경 보전, 봉사 협력, 교류, 과학 정보, 진로 탐구, 자기 개발, 문화 예술 등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청소년 수련 활동의 인증제의 활동 유형은 기본형, 숙박형, 이동형, 학교 단체, 숙박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프로그램은 항상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청소년 수련 시설 및 이용 시설을 설명하세요. 이용 시설을 아는 대로 얘기하세요. 자, 완전히 다 알아야 돼요. 완전히 암기해야 돼요. 청소년 수련 시설은 청소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특화 시설, 야영장, 유스 호스텔. 다시 한번 시작.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특화 시설, 야영장, 유스 호스텔. 그다음에 청소년 이용 시설은 문화 예술 시설, 공공 체육 시설 등을 이용 시설이라고 합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자, 이게 뭐냐면요. 청소년,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이에요. 5년 동안.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5년 동안 우리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할 겁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거기에 비전이 있는데요. 이걸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비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시작.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자, 요렇게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실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도 이걸 묻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도록 하고요.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목표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그다음에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혁신. 자, 요렇게 목표 네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청소년 관련된 단체에서 일하면 실제로 그런 기관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자, 청소년 수련관에서 무슨 일을 하죠?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청소년 반가워 아카데미,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자원봉사, 그다음에 국제 청소년 성취포상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청소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예술제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나요? 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자원봉사,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역사기행,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자, 청소년 상담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화상담, 1388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지원, 청소년 동반자,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청소년 특별지원, 특별지원에는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등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가끔가다 하는 질문 중에 하나에, 자, 우리나라에 국립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5개가 있어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천안에 있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평창에 있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고흥에 있는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김제에 있는 국립청소년 농업생명센터, 영덕에 있는 국립청소년 해양센터가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 스스로가 참여하는 참여기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세 개가 있는데 이세 가지 차이가 뭐죠? 자, 청소년 특별회의는 국가에서 운영하고요.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수련시설에서 운영을 합니다. 청소년 특별회의와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을 하는 거고,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 그 밖에 여러분들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위원, 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자, 다음 질문인데요. 다음은 청소년 관련된 전문 지식을 질문하는 내용들인데요. 요거는, 요 질문은 청소년 상담 분야에서,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인데,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 대해서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답변하세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는 8단계인데 그 중에 5단계 청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정체감대 역할혼미의 단계가 있는데요. 이 5단계는 프로이드의 생식기에 해당되며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이 자아 정체감 확립이라고 보았습니다.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로 정체감은 일생을 통해 일으켜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감각 동작기부터 형식 조작기까지 있는데 이게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형식적 조작기 5단계예요. 잠깐 설명을 해줘보면 추상적 개념의 이해가 이루어지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형식적 조작이 가능하고 사물의 인과관계를 터득하며 문제 해결에 가설을 적용하고 가설 검증 능력이 있으며 추리력, 응용력이 발달하는 단계를 형식적 조작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다음 질문인데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라고 설명을 하면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학습이란 인간이 닮고 싶어 하거나 모방하고 싶어 하는 어떤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며 모방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 관찰학습이라고도 합니다. 라는 걸 설명을 해주면 되겠어요. 다음 질문은요.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라고 설명하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인간의 욕구에는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욕구가 있는데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자아 존중감에 대한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으며 이러한 욕구들은 줄고 충족되지 못하면 높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와 피아자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하세요. 도덕성이란 성악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며 인간관계에 있어 지켜야 할 규범을 준수하는 능력으로 도덕성에 관한 이론은 인지발달 이론에서 파생된 것으로 도덕성 발달의 인지적인 측면은 피아제에 의해서 최초로 제시되어졌고 콜버그는 그 피아제 이론을 기초로 하여 도덕성 발달 이론을 정립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근접발달 영역인데요. 비고츠키의 근접발달 영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라고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습자가 하나의 과제를 일상적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고 수준과 어떤 도움을 받아서 또 수행할 수 없는 사고 수준 사이에 있는 영역을 근접발달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안내나 협력을 받으면서 과제 수행이 가능한 사고 수준의 영역을 바로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예요. 브롬펜 브르너의 자,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설명하세요. 생태학적 체계 이론은 인간 발달을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이론으로 다섯 가지의 환경 체계가 있습니다. 자, 미시 체계, 중간 체계, 외 체계, 거시 체계, 시간 체계인데요. 이들은 아동, 청소년들이 둘러싸고 있는 직접적인 환경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이 살고 있는 문화적 환경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요. 듀르킹의 아노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라고 하는 건데 자, 아노미는 무규범, 무질서, 가치관 혼란이라는 용어로 산업화로 인해서 사회가 변동하면서 기존의 가치관이 붕괴되어져 버리고 도덕적 규범이 없는 무규범의 상태가 된 것을 말을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존 듀이의 경험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하세요. 경험학습은
경험의 전환을 통해 지식이 창조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 뒤는 학습자와 교과 과정의 연속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진보주의 학자들은 교과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학습자의 즉각적인 흥미나 관심만을 존중하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면 될것 같고, 놀이나 일, 그 다음에 지리와 역사를 알아가는 단계, 과학적인 논리적 지식 단계, 이런 것들이 한 이해가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청소년 문화 중에 타일러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영국의 인류 문학자인 타일러는 이렇게 얘기해요,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를 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걸 토대로 청소년 문화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양식, 사고 방식, 심미적 취향, 말투, 의상 등을 통틀어 말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실제 뭐 문제 내는 거랑은 상관이 큰 상관은 없지만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 아까도 설명을 했듯이 실제 5년 동안 어떻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라는 내용에 대한 기준이 되는데요.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큰 카테고리가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증진이에요. 청소년들을 실제로 사회에 어떻게, 정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1-1이 청소년 참여의 확대예요. 1-2가 청소년의 권리 증진의 기반 조성이에요. 1-3이 청소년의 민주시민 성장의 지원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에 보면 청소년의 시민의식 함양, 양성평등 의식 제고, 청소년의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질문을 이렇게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중에서요,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그게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하고 양성평등 의식 제고하고 청소년의 인성 함양을 위해서 지원 강화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카테고리를 보는데요.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예요. 첫 번째가 2-1이 청소년 활동 및 성장 지원 체계의 혁신이라고 되어져 있고, 2-2가 청소년 체험 활동의 활성화, 그 다음에 2-3이 청소년 진로 교육 지원 체계 강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청소년 진로 교육 지원 체제 강화를 위해서 나라에서 어떤 노력을, 우리나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자, 대상별 맞춤형 진로 활동 내실화.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 취업 지원 기반 강화, 그 다음에 청년 창업 활성화, 이런 노력들을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인데요. 첫 번째가 3-1이 청소년 사회 안전망 확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상별 맞춤형 지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및 보호 지원 강화. 자, 첫 번째 청소년 사회 안전망 확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촘촘한 청소년 복지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청소년 폭력 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하고,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해서 서비스 기반 조성하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네 번째 단계는요,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의 혁신인데, 4-1은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 강화, 4-1은 지역 현장 중심의 청소년 정책 활성화, 그 다음에 4-3은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 강화. 자,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혁신 중에서 청소년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청소년 지도자 전문성 강화 교육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로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 생각되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면접 시험을 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